네. 나 혹시 공연만 보러 오고 싶었던데 뭐 이상한 타이밍을 하고 있나 하진 않겠죠? 네. 그래도 이런 일도 흔치 않으니까 네, 이런 흔치 않은 일에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 MC 했을 때 혼자서 주섬주섬 했었는데 지금 뭔가 되게 든든해가지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한 게 좋죠. 저희가 페이스북 원래 공지로는 유튜브 페이지 개설하기 위해서 Q&A 한다고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세림이가 탈퇴하기도 하고 새 멤버가 들어오는 관계로 좀 유튜브 개설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세림이한테 궁금한 거 많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Q&A 하려고 지금 자리 마련한 거고요.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해드릴 순 없어서 몇개 뽑기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많은 질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뽑기로 가져왔어요. 여기 안에서도 또 뽑기로 이제 골라낼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가요? 세린이가 뽑을까요? 세린이가 먼저 뽑을까요? 시작할까요? 아, 네, 그럼 여기 뽑아주세요. 아, 죄송해요. 아, 이거 나왔네. 아, 싫어! 다시. 첫 질문부터 좀 강한데요. 레이디비 멤버들의 이상형이 궁금합니다라고. 돌아가면서 말할까요? 네. 세림이 먼저. 네, 그래, 세림이 무슨 마이크 들었으니까. 아, 네, 제 이상형이요? 아, 이제 주인공이 먼저. 아, 제 이상형은 그런 거 딱히 없습니다. 잘못 들은 줄. 제 이상형은 좀 배울 점이 있고, 좀. 제가 좀 약간 쿠크다스 심장이거든요. 상처를 좀잘 받아서 좀 세심한 사람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 승현이 한번 들어봐요. 네네. 저는 웃는 게 이쁜 사람이랑 동갑이어야 해요. 무조건. 몇 년생이죠? 97이요, 97. 오, 97, 오케이. 그러면 리더님 이상형. 네, 아, 저도 웃는 게 이쁜 여자라고 할 뻔했네. 이쁜 남성분이 좋고요. 그래도 약간. 연하. 네, 맞아요. 강다니엘 같은 사람과 장기찌 같은 유머감각을 가진 분이 너무 좋아요. 부끄럽네요, 이게. 지영씨. 저는 좀 저랑 마음 좀잘 맞고, 웃는 거 이쁘고, 그리고 착한 사람. 그리고 저만 좋아해주는 사람. 그러면 여기는 아니 저희가 지영 언니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지영 언니의 워너비 이상형은 따로 계시거든요. 누구야? 지창욱 되게 좋아하셔요. 맞아요, 지창. 지창욱 얘기 착한지는 나오면 모르. 아직 모르잖아요. 아니 연예인은 연예인일 뿐이고 마음대로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아니 이상형이랑 만나는 사람이 다르면 다르지 어떻게 진짜 오히려 이상형이랑 아닌 사람을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얼굴을 본다기보다는 그냥 그 연예인 중에 고르다면 좀 크고 몸큰 사람. 네. 그렇죠. 네. 아 우리 유빈 씨 말해줘야죠. 아저 이상형이요? 네. 아니 강다니엘, 우리 강다니엘 얘기 나오면 둘이 얘 강다니엘 있으면은 5명이고 싸우는 거 아닌가. 이제 네 맞아요. 강다니엘 이런 좀 뭔가 듬직한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듬직한 우리 다 듬직한 사람을 만나야 되나 봐요. 웃는 게 이쁘고 듬직하고 재울 거 있고 활발하기. 이렇게 다음 뽑을까요? 나왔네.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곡은? 곡이라면 저희가 공연했던 곡 중에서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이크 들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저는 그 중에 저는 이제 곧 하게 되는 달라달라를 좋아합니다. 이제 달라달라 스포를. 네. 이렇게 스포해야 보러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채훈이요. 와. 채훈 뭔가 따스워서. 따스워서. 귀엽죠? 너무 따뜻해. 저는 나랑 사귈래를 좋아하는데 그 제가 멤버로 처음 들어왔을 때 딱 처음 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그런 곡입니다. 저는 무아라는 곡 제일 좋아하고요. 좀 밝고 귀여운 곡은 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밤 좋아해요. 저 원래 여자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죄송해요. 아니 원래 저희가 헤아를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원래 안무를 잘 못 외워요. 그리고 막 따로 연습실 잡아서 막 혼자 연습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헤아를 너무 갑자기 헤아를 한다고 곡 순위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뭐 할까 이렇게 정하자 하는 곡 중에서. 근데 헤아가 너무 하고 싶어서 헤아를 하자고 했어요. 근데 시온이가 헤아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만 싫어한 게 아니라 싫어하신 분 손. 그쵸. 네.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혜아는 지영이 솔로곡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영이 솔로곡으로. 아니 근데 몇 명이서 충격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영이는 몸이 10개 손가락 10개인 걸로. 오케이. 네. 발꼬락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 노래를 좋아합니다. 네, 다 했나요? 네. 그럼 이제 유빈 씨가 뽑아주세요.